경인교육대학교는 지난달 31일 제8대 김창원 총장 취임식을 인천 캠퍼스 예지관 컨벤션 룸에서 개최했습니다. 김창원 총장은 대학이 미래 교육의 산실이자 미래 대학의 표준, 공유 협력 기여의 상징이 되는 데 주력하고 늘 경청하고 협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창원 총장은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 후 1995년 경인교대에 부임했으며 부총장, 교무처장, 교육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